이번 시간이요. 339페이지고요. 35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하고 있어요. 4번 보시면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으로 상수와 상수 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거예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러는데 이건 캐비테이션이 아니죠. 이걸 이제 배관이 이렇게 겹쳐지는 현상.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36번 보시면 밸브 수전을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쾅 소리 나는 거 뭐라고 하느냐? 수격작용이라고 그러죠. 1번.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가 있고요. 37번 문제 볼게요. 급수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펌프 직송 방식 3번이에요.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서 펌프 직송 방식이니까 고가 수조가 없지요. 그러니까 옥상 면적이 크다가 아니라 없다 이래야 돼요. 그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3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대관재류의 종류별 특성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1번 보시면 스테인리스 광. 이게 이제 요즘 배관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배관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광. 자, 두 번째. 주철관. 이 주철관은 부식에는 강한데 이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쉽게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주의해야 되고. 자, 세 번째. 동관. 이건 이제 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됩니다. 열 전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광관의 경우는 주철관에 비해서 가볍다. 좋죠? 탄소광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라이닝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라이닝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라이닝관. 그래서 이 관 자체의 안을 코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코팅을 한 것을 라이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된 관을 라이닝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염화비닐 수지,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코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마찰력도 없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자, 39번입니다. 급배수설비의 배관 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벽체의 경우에, 아무래도 여기 이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 배관을 교체할 때 이 벽을 부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관을 하나 심어 놓죠. 이렇게 관을 하나 미리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 슬리브. 예. 그 다음 40번입니다. 벨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예, 40번. 벨트랩. 예, 이렇게 이제 트랩이 벨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물이 이렇게 차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악취는 못 올라옵니다. 이렇게 벨 모양으로 생긴 거. 요 화장실 배수에 주로 쓰죠. 4번. 예. 자, 그 다음에 41번. 배수용 피트랩의 이 적정 봉수 깊이. 피트랩의 경우에 요 적정 봉수 깊이. 딥에서 요 봉수 깊이. 요 봉수 깊이는 얼마로 하느냐라는 거죠. 요 봉수, 요렇게. 요 봉수의 깊이는 50에서 100mm. 예, 이렇게 합니다. 1번에 있네요. 그 다음 42번이에요. 배수계통에 사용되는 트랩이 아닌 게 뭐냐? 뭐, 벨트랩, 피트랩, 기구트랩, 드럼트랩 있고, 버킷트랩은 아니죠. 4번. 예, 선택하시면 되고. 43번. 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돼 있고, 예, 일반적으로 악취를 방지하는 거다. 5에서 10cm. 그 50에서 100mm 정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번에 배수 트랩은 배수 직관 가까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수 트랩은 기구 배수관에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 44번입니다. 단위 세대의 수평 배관이나 수평 덕트 중 일반적으로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된 거. 욕실 배관입니다. 욕실 배수. 예, 4번.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배수관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돼 있고,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배수직관의 관지름보단 작아서는 안 된다. 같게 통상합니다. 배수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 얘기죠. 결합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배수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통기배관이 이렇게 들어가죠.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개방하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럼 일정 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결합통기관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6번입니다. 배수를 하다가 통기도 한다. 그럼 습식 혹은 뭐 습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배수 및 통기배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보면, 이걸 이제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이렇게 뭐 승강기가 이렇게 있고, 세대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제 계단실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으면, 여기 승강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요 옆에 이렇게 샤프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 요 샤프트들이 뭐 여기 101호 거, 여기 102호 거 있으면 1호 라인 거 쭉 여기로 가고 2호 라인 여기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파이프 샤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샤프트 바깥에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샤프트 안에 있죠. 안에. 네, 안에.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8번이요. 배관, 통기관 설비 중 도피 통기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건 뭐냐? 도피 통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배수평지관 있고 기구배수관이 있으면, 보통 통기관은 이쪽 가장 먼 쪽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관 가까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일반적인 이걸 이제 루프 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루프 통기관하고 요 배수직관, 배수 수직관을 연결하는 거죠. 요 루프 통기관하고 배수 수평지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한 거. 요거를 도피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9번 배수 통기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용어를 써라 이렇게 해 놓고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요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압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을 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통기관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동시에 사용지어지는 통기 방식이 하나로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상부에 개방했다. 이거 신정통기관이죠. 신정통기관. 자, 그 다음에 51번 보시면 배관계통의 마찰 손실을 균등하게 같게 해서 균등한 유량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역환수 방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역환수 방식. 그래서 이제 역환수 방식을 그림으로 보면 이게 왜 길이가 같고 유량이 같아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일러에서 A, B, C라는 곳에 공급을 하는데 단관이 아니고 복관식으로 해서 역환수라는 얘기는 돌아오는 관을 뒤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A, B, C의 배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유량이 같다는 얘기죠. 온도도 같아진다. 이거 뭐라고 그러냐? 환수관을 뒤로 돌려서 오게 하는 거죠. 역환수 방식 5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52번입니다.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5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기억번 보시면 점검에 대비하여 팽창관에는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면 큰일 나죠. 팽창하는데 밸브가 닫혀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자, 니은번 단관식 급탕 방식은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온수가 시간이 길어진다. 뭐 당연하죠. 이거 단관만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길어지면 여기 당연히 식겠죠. 맞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탕량의 산정은 사용 인원수, 뭐 기구 이런 거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리을번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를 두고 이거를 직접 가열해서 보내는 방식이죠. 지금처럼 가열 코일을 쓰는 거는 간접 방식이죠. 간접 가열 방식.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있네요. 기억 리을. 네, 이게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신축이음새의 종류가 아닌 것. 네, 그건 뭐 쉽게 알 수 있고. 5번에 플랜지죠. 플랜지형. 플랜지는 그냥 접합하는 거예요. 네, 5번. 자, 그 다음에 54번 보시면 1일 급탕 사용량이 100리터이고 급탕 온도가 70도, 급수 온도가 10도, 가열 능력 비율을 7분의 1, 또 비열은 4.2, 100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택의 급탕 가열 능력은,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산 문제 좀 보실 텐데, 요즘은 이제 SI가 전부 킬로와트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그 해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 여기 해석대로 이제 푸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킬로와트 위주로 해서 다시 좀 문제를 좀 재정립해서 보면 100리터를 이렇게 그 가열을 하는 부분이죠. 100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근데 가열 능력은 7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좀 보면 1000 곱하기 100리터죠. 요건 식입니다. 식. 그리고 비열은 4.2. 뭐 이게 단위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4.2 킬로줄이 1kg을 1도 높이는데 드는 에너지다. 이제 그 얘기고요. 100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온도를 지금 보니까 몇 도에서 몇 도로? 10도에서 70도로. 그러니까 60도만큼을 높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키로 줄이고 요거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3600으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킬로와트는 3600키로 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두드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이 나오죠. 예.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설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급탕량이 3톤이다. 3톤. 그럼 3000kg죠. 그럼 1kg를 1도 높이는데 4.2kg줄이 드니까 4.2. 4.2kg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온도를 얼마? 50도 높였다. 그런데 kW로 바꾼다. 그럼 3600으로 나눠준다 그 얘기죠. 1kW는 3600kg줄이에요. 이거 킬로줄 포 아워죠. 이거 이제 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보면 바로 계산을 하면 175kW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온수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에 가스 소비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산 방식이 있죠. 가스 소비량을 구하는 방식.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 소비량은 이제 56번 문제를 보시면 가스 소비량은 가스 저위 발열량 곱하기 효율. 56번 가스 소비량을 구하라 그랬고 소비량을 구하는 방식은 가스 저위 발열량 이게 얼마예요? 2만. 2만 곱하기 효율. 효율은 0.9, 예, 90%, 그죠? 요거고, 예, 온수 생산량을 얼마나 한다고요? 500kg를 하는데, 비열은 1kg를 1도 높이는데, 4.2kg줄이 된대요. 4.2kg줄. 그리고, 여기서 온도 차는 얼마예요? 몇 도짜리? 20도짜리를 80도. 그러니까, 60. 예,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가스 소비량이 됩니다. 이게 가스 소비량. 가스 소비량. 그래서 가스 소비량은 얼마가 되나 보니까 가스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톤 들어가네. 7톤. 예.
계산해 보면 7세제곱미터 시간당. 가스 소비가 이만큼 된다. 이만큼의 효율을 가진 이만큼을 데우는데 이만큼의 가스가 든다. 이제 그 소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평균 BOD가 200ppm인 200ppm인 오수가 하루에 1500톤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1500톤이 하루에 유입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면 BOD 부하가 얼마 걸리냐? 이만큼 걸리겠죠. 이거 계산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 1일 BOD 부하를 이게 1일 BOD 부하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단위 환산해 보면 이거를 200ppm은 200 곱하기 100만 분의 1이죠. 곱하기 1500 곱하기 세제곱미터는 그러니까 톤이니까 1000kg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거예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그 얘기죠. 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00kg가 나오네요. 하루에. 킬로그램 데이. 예. 네, 단위 변환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는 까다로워요.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고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58번 문제예요.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 난방 방식의 특성 중에 옳지 않은 건 뭐냐. 이 지역 난방은 이 용량이 다 크죠. 이 일정 지역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간헐운전에 안전이 불리하죠.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2번이 잘못 표현되어 있고요. 59번입니다.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이거 슬루스 이음, 그죠? 예, 5번. 예.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팽창 탱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 팽창 탱크는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ABC에 공급을 하고, 환수된 물이, 예, 오는데, 뭐 역환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팽창 탱크를 거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팽창 탱크에 관한 설명이다. 팽창된 물의 배출을 막죠. 얘가 일정 그 보호 역할을 하니까 그죠? 막아 장치에 열 취득을 방지한다 그러는데 열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게 만약에 이거가 버려지고 새로운 냉수가 들어온다면 그만큼의 이 데워진 물을 버리는 거는 열 손실이죠. 그러니까 열 손실을 막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열 손실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열 손실을 방지하는 건데 열 취득을 방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1번이 예, 잘못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61번, 예, 62번은 보일러 가동 중 이상현상이죠. 보일러 가동 중에 이상현상. 그래서 보일러 가동 중에 이상현상은 본체하고 이 용수하고 관련된다 그랬어요. 본체는 가마, 울림, 압괴, 팽출, 역화, 뭐, 균열, 이런 거죠. 용수와 관련되는 건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수격작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 61번은 팽출에 관한 건 뭐냐? 팽출 이거 부풀어 오르는 거죠. 보일러 전열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예, 보시면 되고 자 62번 가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개는 뭐 오목해지는 거, 캐리오버는 예, 증기관으로 보내지는 비수 등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고 프라이밍은 비수가 발생해서 날아가는 현상. 포밍은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포밍은 포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여기 뭐
울림 현상. 이건 이제 가마 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스케일 발생의 영향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 배기가스 스케일이 발생하면 뭐 가령 이 안에 이제 물이 지나가서 이 안에 스케일이 이렇게 꼈다 그러면 전열 면이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얘를 데우려면 더 많은 가스를 쓰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배기가스는 늘어나죠. 근데 감소한다, 뭐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64번 보일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요. 수관 보일러, 관류 보일러, 입형 보일러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는 입형 보일러는 설치 면적이나 이런 취급이 간단한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돼 있네요. 3번.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통 연관식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 차이는 뭐냐면, 수관식은 말 그대로 이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어서 열이 이 물을 데우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수관식이고요. 연관식, 노통 연관식은 관에 연관이 지나가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수증기죠. 증기. 예, 증기가 지나가는 관이 있고, 그리고 이 물은 이쪽에 있어요. 물은. 그래서 이렇게 데우니까 스케일이 바깥쪽에 끼어요. 연관식은. 근데 수관식은 요 관 안에 낍니다. 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보일러의 전격 출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격 출력은 난방 급탕 손실. 이 부분을 더하고 여기 예열을 더 더하면 이제 전격이 되죠. 예열 출력, 예열 부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6번 온수온도를 방식하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도 있고, 거기 이제 3번 보시면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방열면의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크면, 아까 지역 난방에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열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예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면 약간 뭐 이런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둔하죠. 그러니까 간헐 운전도 안 되고 뭐 쉽게 껐다 껐다 이렇게도 안 되죠. 또 대응도 느리죠. 느리죠. 느리다. 근데 여기 3번은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빠르다. 이건 아니에요.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느리죠. 자, 그래서 여기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느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67번 보시면 이제 성적계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계수. 성적계수. 성적입니다. 말 그대로 성적. 성적이 어떠냐. 자, 67번 문제를 보시면 난방시의 성적계수는,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난방시의 성적계수는 응축기의 발열량을 압축기의 압축 1로 나눈 걸 얘기를 합니다. 응축기 발열량을 압축기 압축 1로 나눈 거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68번 보시면 이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이 이제 증발기죠. 증발기. 예. 69번도 마찬가지. 예, 증발기. 예, 70번 보시면 흡수식 냉동기가 있는데, 이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 응축기 필요하죠. 응축기. 응축기가 필요하고, 이 냉면은 물이죠. 물.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71번 보시면 히트펌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이거 이제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원 재활 영향이죠. 나가는 열을 다시 이용을 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겨울철 온도가 낮은 실내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 하고, 2번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 열 에너지가 얻어진다. 그러니까 나간 걸 다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얻어지죠. 그래서 성적 계수가 출력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냉 COP, 냉방시의 COP입니다. 이게 난방시는 그래서 지금 성적 계수가 1 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근데 1보다는 이만큼이 더 크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뭐 지열 펌프 같은 것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열, 지중에 있는 것도 이용을 한다. 자, 71번입니다. 증기 난방에 비해서 고온수 난방의 장점이 아닌 건 뭐냐? 예열, 이제 증기 난방 예열을 금방 하는데 이건 예열이 좀 길다는 거죠. 근데 1번이 예열 시간이 짧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물이라고도 하고, 연수. 연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연수 이야기할 때는, 120ppm 이상이 아니고 이하의 물이죠. 이하의 물. 뭐, 110ppm 이하. 이렇게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72번은 1번이 일단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상 되는 건 경수예요. 탄산칼슘 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73번은 난방 원리를 이용하는데 현열은 뭐고 잠열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현열은 나타난 거예요. 온도 변화가. 온도 변화. 이 K 그러니까 이 K가 온도 변화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 변화가 나타나는 걸 현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열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가녀되는 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온수 난방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열은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 상태. 그러니까 물이었다가 증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기 난방의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현열, 잠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74번 급탕 설비에서 설계 시공 시 주의 사항이다. 옳지 않은 거 어때 있어요? 상향식은 이렇게 세대 공급하고 그리고 반탕과는 하향 구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향으로 상향식 공급 배관에서는 주평 복 그러니까 공급관은 이렇게 하고 복귀관은 하향 이렇게 자 그리고 하향식 공급의 경우는 하향식의 경우는 자꾸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자꾸 열은 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향으로 해야 하향해서 보내고 하향으로 빼야 돼 이렇게 요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상향으로 보내고 왜냐면 열을 위로 가니까 일단 보내고 돌아오는 건 하향으로 합니다만 얘는 다 하향으로 하는 거죠. 네, 상향, 즉 하향으로네. 하향식 잘못 설명드렸네요. 예, 하향식 배관의 경우는 하향식 공급 방식에 있어서 급탕 주관은 선상향으로 하고 선상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귀관도 선상향 구배로 합니다. 선상향 구배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상향식 공급 배관에서는 좀 반대 좀 하향식 하고 있죠. 하향식은 좀 상향식은 공급은 상향으로 해야 되고 복귀는 하향으로 하고 하향식은 모두 하향식은 선 상향으로 해야지 상향으로 해야지 모두 선 상향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하향식 공급 방식의 급탄관은 선 하향으로 하고 반탄관은 선 상향으로 한다 그랬는데 모두 선 하향 자꾸 반대로 하고 있네요. 선 하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75번입니다. 수 배관 방식의 하나인 역환수 방식의 목적은 이 유량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A, B, C의
공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돌려오는 이유는 전체적인 배관 길이를 갖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유량 밸브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6번이에요. 환수관의 압력을 동시에 감지해서 압력 균형 유지하는 거. 이거를 압력 차를 조절하는 밸브다. 그래서 차압 밸브라 그래요. 그래서 차압 조절 밸브 예, 2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7번부터는 이제 환기인데요. 환기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의 문제하고 또 계산 유형의 문제도 구성이 됩니다. 자, 77번 문제부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과 관련된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는 2번 보시면 최소, 최대뿐만이 아니라 적정 단계도 있죠. 그리고 세 단계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번은 최소 최대의 두 단계 이하로 조절해라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78번 문제도 똑같은 부분이죠.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2번 보시면 풍량을 두 단계 이상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데 두 단계 이상이 아니고 세 단계 이상입니다. 자,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비상용 승강기 특별 피난 계단 이런 데 보면 이제 연기가 쌓일 수 있으니까 연기를 별도로 빼주는 배연기를 설치하는데 배연기는 배연구가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2번 보니까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해라. 예, 그래서 2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80번 문제 보죠. 300세대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때 시간당 0.5회로 해라. 예, 맞죠? 거기 보시면, 4번을 한번 볼까요? 358페이지. 하나의 기계 환기 설비로 둘 이상 할 때는, 큰 실에 필요한 환기량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합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 실에 있고 요 옆은 조금만 조그만 공간이 있다. 그래도 여기도 공급을 해야 되고 여기도 공급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값 이상이 돼야 되지. 큰 값 이상이 되면 얘는 이 조그만 곳은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실이 아니라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81번 문제. 82번 문제는 뭐 비슷한 유형의 계산 문제인데요. 두 번, 이제, 연구포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8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해설은 칼로리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킬로와트로, 킬로줄로 해서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니까, 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바닥 면적은, 100, 제곱미터고 높이는 4m다. 그래서 여기서 그 최적 볼륨을 알 수가 있죠. 볼륨은 400세제곱미터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환기 횟수를 물어봤고 시간당 환기 횟수를 물어봤고 요 횟수 계산할 때 요 환기 횟수는 V분의 Q이기 때문에 V는 이미 이제 정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00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해졌고 이제 Q만 정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Q를 이제 구할 거예요. Q. 그래서 Q가 얼마냐 보니까 발열량인데 발열량이 12kW예요. 12kW. 자, 12kW를 이 kW를 kJ로 바꿔야 되니까 kW 곱하기 킬로줄로 바꾸려면 얼마? 3600 하면 이제 킬로줄이 되죠. 그러면 43200 킬로줄이 됩니다. 43200 킬로줄. 그래서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열은 비열은 1.0 그리고 비중량
비중량 1점 이걸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중량으로 나누고 비열로 나누고 그다음 비열은 공기 비열은 온도차, 온도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온도차가 몇 도짜리예요? 30도 온도인데 극기는 20도다. 그러면 30 - 20이니까 10이네요.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하면 이건 1.2, 1.2 예, 요거는 1.0이니까 그냥 1.2죠. 그러면 이게 10이니까 12네요. 그러면 12분의 43,200kJ.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예, 이렇게 하면 3,600이 나옵니다. 3,600 계산해 보. 맞나요? 3,000 예, 3,600. 3,600. 예. 이렇게 시간당이죠. 당연히 시간당 횟수기 때문에. 예, 그러면 Q가 3600이니까 3600 세제곱미터 시간당. 그러면 얘 약분이 되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4936. 아, 이건 그냥 되네요. 9. 4936이니까 9 회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예, 횟수는 시간당 횟수. 9회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 보시면 뭐 똑같은 문제예요. 8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바닥 면적을 준 게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10 곱하기 20 곱하기 5 하니까 100, 예, 500이네요. 그래서 500 예,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발열량만 계산하면 되니까 발열량은 이번엔 40이래요. 아, 10kW. kW를 kJ로 바꾸려면 3600 곱해주고 그리고 단위 생략하고 1.2, 예, 1.0 온도차가 얼마예요? 18도, 28도. 예, 10이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4, 3, 12, 12에 5, 4, 20. 예. 일정 숫자가 나오죠? 요거를, 다시, 예, 1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요 자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예, 82번, 예, 12가 나오네? 예, 12가 나오나요? 예. 자, 그래서 12회, 아니죠. 요 자체가, 요 자체는 지금 Q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Q가 되고, Q가 되고, 아까 밑에 V는 아까 얼마에서 500이었죠? 이것 분에 이제 5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횟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횟수가 지금 이제 답을 거꾸로 여기로 추정하면 12니까 5 곱하기 12. 그러면 5 곱하기 12는 5, 20, 5, 1, 6. 예, 6만이 되나요? 6만? 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자, 이렇게 예,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가장 이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킬로와트로 다 이제 SI가 됐으니까 예전에 킬로칼로리로 환산했는데 이제 킬로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줄로 할 때 이 킬로와트는 3600킬로줄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계산식은 지금까지 계산식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던 유형이고 그렇습니다. 자, 83번 문제 보시면 이 법령상 우리 기준은 몇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요거는 그렇죠. 0.5회죠.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84번 문제 보시면 주택, 부엌, 욕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 기준해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예, 용어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엌 같은 경우 냄새가 역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렌지 후드에 예, 역류가 되는 거를 자동으로 막는 자동 역류 방지 이 댐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환기 설비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85번 전기 설비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